안녕하세요. 네, 이스탄불 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이 됐네요. 아, 그간의 그 영상 편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어제 무사히 끝냈고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어디 멀리 못 가고 우리 우시 시내에 잠깐 나들이 나왔는데요. 저기 우시 박물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우시 박물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시가 손에 꼽힐 정도로 잘 사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 투자를 많이 했는지 시설이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이게 두 번째 가는 건데 한번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대 창, 그 다음에 날카로운 도구들, 그리고 청동검, 여기 보니까 농기구들도 전시가 되어 있네요. 가축을 이용해서 밭도 갈고 모두 심고 그리고 저렇게 물을 가둬놓고 관개농업도 했고 가을이면은 추수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놨군요. 개원통보, 건원통보. 이게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샘물을 부어가지고 구리물이겠네요. 커포니까 여기다 부어가지고 떼내면 저렇게 동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남선사. 남선사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출토가 됐나봐요. 이런 것들이 명나라, 청나라, 송나라 때, 당나라 때 이렇게 송나라 때 우물 안에서 참 시대별로 다 나왔네요. 참. 독림서원, 독림서원이라고 돼 있나 봐요. 석관음상, 석좌불상. 날씨는 포목상이네. 포목상. 잘 만들어놨네요. 옛날에 그 동으로 활자를 만들 때 그 예술? 기술을 하는 거를 설명을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글을 파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그쵸? 녹여가지고 들이붙죠. 여기에 보면 여기 들이붓어가 부어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떼내서 하나씩 떼내겠죠. 이렇게 그래서 잘 다듬어서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죠. 글자를.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다가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이제
잉크나 먹을 발라서 떼내면 이제 활자로 인쇄가 된 책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거 설명하고 있네요. 여기 있네요, 글자. 오, 잘 만들었네. 첫 잔도 참 디자인이 다양하네요. 춘추를 읽고 있는 관우. 관우가 삼국지에 보면 춘추라는 책을 역사서를 많이 읽었다고 하죠. 여기는 무시민족 공상업의 옛 모습. 청나라 말기에 무시가 이제 상업도시가 됐는데 그때 이렇게 면직물 산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그 면직기를 전시를 해놨네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을 했었나 봐요. 어? 이거 이 아저씨, 롱씨 아저씨. 왠지 이 아저씨 지난번에 그 매원 개원사 가서 본 것 같은데? 그 롱씨 형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뭐 탑을 지어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 그 롱씨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도 롱씨네요. 영씨. 영덕생. 이 사람이 있었죠? 영씨 형제들. 이것들은 원나라 때 생활용품이래요. 드문해요. 원나라 거를 본다는 게. 아, 금으로 된 잔이네. 이거. 이거는 연화무늬의 뭐네? 은잔이네요. 그래도 이곳은 원나라의 유적을, 유물을 보관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6500년 전에 만든 거고, 이거는 4000년 전에 만든 거래요. 이거는 3000년 전. 상나라 때, 주나라 때 만든 거래요. 야, 이 패턴이 되게 희귀하네. 2500년 전 춘추 시대 때 만든 거고. 이건 더 치밀해지는데? 패턴이? 이거는 2000년 전 한나라 때, 한 시대 때. 여기가 이제 가만가 봐요. 세 가지 종류의 머드가 있었나 봐요. 저기에 보니까. 퍼플 색깔, 그다음 녹색, 홍색의 저런 머드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대죠. 여기에서 재료를 얻어가지고 이제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웠다는 뜻이겠죠. 예쁘네요, 진짜. 진짜 예쁘다, 이거. 독특하네요. 이거는 개네. 잘 만들었네 아주. 관우 아저씨네. 여기도 밀라빈형이 나오네요. 야, 너무 사실적으로 만들었어요, 밀라빈형은. 아, 이 점토를 만드는 거를 지금 가르치나 봐요, 이렇게. 아이한테도. 아, 이거 볼만한데? 볼만한 게 많아요. 잘 만들었다. 이거는 태양별이 같아요, 태양별이. 오호장이라고 돼 있네.
낙양에 관림에 갔을 때 나왔었는데 유비의 5호장이 관우하고 장비, 조은, 그 다음에 황충, 마초 이렇게 다섯 명이었던 것 같은데 장비 얼굴이 정말 이상하게 나왔었는데 마고 헌수래요. 이게 전설 속의 선녀래요. 장수를 기원하는 복숭아를 가지고 있대요. 이건가 봐요. 중국 문화에서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는데요. 관세음보살이고 양귀비가 있네요. 측천모후, 무측천. 달마, 아 달마, 달마조사 달마. 이런 추상화들도 있네요. 잘 구경했습니다. 이제 나가는 길이에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박물관 뒤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네요. 사람들이 연도 날리고 아주 좋습니다. 우시 박물관 괜찮은 것 같아요. 무료고요. 그래서 뭐 하루 시간 좀 있을 때 와가지고 구경해도 좋을 것 같고 우시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소개하고 있고 산업의 발전 뭐 이런 것도 소개하고 있고 신석기 시대 유적부터 해가지고 시대별로 유물들이 다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